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4일, 오늘까지 5일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등행렬이 있는데 날씨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제가 처음 절에 가서 초파일을 맞이한 게 첫 해는 지나고 나서 가서 뒷정리를 했었는데 그 이듬 해에 초파일을 준비하면서 아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보내는구나. 그 저는 출가하기 전에 이미 어른 스님들을 많이 법문을 듣고 뵙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내가 그 행자로서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아팠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첫 초파를 보내는데 법당 등은 없었고 외부 도량에 등을 켰는데 그때는 이런 비단등, 저 비닐등이 아니고 전부 종이 주름등, 기다란하게 쭉 늘어지는 거. 그건 이슬이 많이 와도 처지고 비가 오면 다시 갈아껴야 돼요. 그래 그저 하늘에 대고 비 안 오기만 빌던 그런 초파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분이 그 주름등에 그 당시는 조그만 초를 이렇게 꼽는데 이렇게 똑바로 안 걸어놓으면 삐딱하면 바로 등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늘 댕기면서 줄은 또 새끼줄이라 나일론줄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한 줄에 하나의 등에 불이 붙으면 바로 새끼줄로 옮겨 붙으니까 신경을 린대로 쓰고 구역을 정해줍니다. 너는 여기서 요만큼, 너는 여기서 요만큼, 너는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해서 초파일 저녁에 그저 무사히 잘 지나가기만 그때는 부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초파일이 부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책으로만 봐서 알았지 가슴이 와서 닿지가 않을 때였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가 하면 스님이 되고자 출가한 나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때 이런 마음이었는데 과연 부처님 오신 날 등을 키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설레는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머리 이해가 제일 순서인 거 맞습니다. 불교를 이해를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셔서 초전법륜을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초파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성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도한 이 능력한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내 혼자 그냥 천상의 날이라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오늘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왜? 부처님 그냥 그렇게 사셨다. 그렇게
생을 마치셨기 때문에 당연히 경전이 없겠지요. 부처님 그렇게 해서 흔적 없이 사라지셨는데 경전이 있을 리 만무하고 제자들 역시 없을 것이고 오늘의 인도의 불교 유적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바로 노계원에서 그와 같은 초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처럼 우리가 이 꽃피고 따뜻한 이 절기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대단히 계절별로 성대하게 해도 되는 그런 절기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잡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꽃이 요 봄에 몰려 있어요. 벚꽃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꽃이 피는 요 두 달 반, 석 달, 두 달 반에 모든 봄꽃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요때 불교적으로 가장 그 의미가 깊이 뜻이 드러나는 그런 행사를 하자. 그래서 초파일을 4월에 하고 성도를 12월에 왜? 따뜻할 때는 성불이 안 되진대요. 성불은 그저 등골이 싸늘하고 찬기운이 느낄 때 그럴 때 정신이 또렷하고 맑아가지고 성불이 그래서 시금력 섯달 초여들에 성도 이 부처님 탄생과 출가와 성도 또 전법 또 열반 등등 이와 같은 부처님의 큰 명절을 우리가 세면서 다른 명절도 이 초파일처럼 우리가 의미로 놓고 보면 왜 초파일만 크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 광명일이 제일 큽니다. 성도 안 하셨으면 부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처님이라는 호칭이 없는데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똑같이 우리 누가 죽고 나면 우리 존경해 줍니까? 그저 우리 아들, 딸이나 내 제사 조금 지내주지 내 이름을 100년, 200년 누가 기억합니까? 죄송한데 이 자리에서 제가 죽었다고 해서 제 그 병풍기에 오실 분 글쎄 모를 거예요. 이 앞에 우리 혜은 거사님하고 우리 거사님은 아시니까 안 오면 이제 얼굴 팔려서 안 되죠. 예, 이런 분들은 오실 거야. 왜? 나머지 분들은 예, 오래되셨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스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런 목소리가 깜짝 놀랐어. 옛날 아주 규수라 점잖고 천상 내가 다음 생에 결혼을 한다면 나 저런 여자랑 결혼할 거야 하고 딱 찍어놓은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몰라 다음 생에 내가 또 출가를 하게 될 것 확률이 훨씬 높아가지고 다음 생도 못할 것 같아 결혼을. 그럼 또 다음 생으로 미뤄야지 뭐. 그렇게 저는 얌전한 걸 좋아해요. 약간 순종형. 저는 근데 저 죄송해요. 꼭대기는 싫어해요. 저 누굽니다 라고 전화가 왔는데 대첫마디가 아직 살아계셨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살아계셔서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군요. 아마 거의 기억 못하실 거예요. 저게 강동구 고덕아파트에 사시던 도덕장 보살님이라는 분이야. 도덕장 기억해요? 예. 예. 내 그분 때 이상형이라니까. 그럴만하지? 왜 그래? 그렇게 얌전하셨어. 살아계시는 거야. 그 부처님 오신 날이 되니까 출연은 이제 못 오시고 연로하셔서 그래
한 35년, 40년 만에 전화 받은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이렇게 전화했다는 얘기는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는 얘기야. 왜? 옛날 사람이 생각나서 전화한다는 얘기는 이제 본인이 서서히, 이제 부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생각이 났던 거야, 내가. 그 전화가 온 거야. 자,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아니면 전화도 안 할 텐데, 부처님 오신 날이 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제등행렬도 하고, 큰 스님, 법조스님 앞에 모시고, 체류탄 맞아가면서 제등행렬 하던 그때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하는 거야. 그때 스님 모시고, 우리가 이런 제등행렬을 했지요. 그때 우리 체류탄 맞았지요. 아형고가 밑에서, 맞다. 불교 방송 그거 지나가면서 우리 체류탄, 그래서 다 흩어졌다. 누구는 용산역으로 가고, 누구는 삼각지도 튀고, 이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연세대신 노보살님하고 깔대고 웃었습니다. 자,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이야. 자, 이렇게 등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는데 이 한 등이 내가 들고 있는 이 한 등이 내 등이면서 수많은 내 등불은 말할 것도 없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등불이야. 이 등불이 곧 성불의 종자라. 우리 마음에 불성을 등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드는 거예요. 달래 등을 드는 거 아니에요. 어두워서 등 드는 거 아닙니다. 초 팔아주려고 등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장사꾼들 등 팔아줘가지고 뭐 남는 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등을 밝히자. 무슨 등? 불성의 등을. 그럼 나만 밝힐 것인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전해지는 이 빛을 바라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빛이 전해지는 빛은 멀리서라도 연등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내는 사람까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바라본 것만으로도 다음 다음 생에 인연이 돼서 반드시 그와 같은 인연이 맺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게 맞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모두 다급성에 그런 인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여기 전생에 이슬람교는 여기가 못 와요. 기독교도 이 자리에 못 와. 왜? 부처님의 대승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신심이 안 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말씀에 가슴 안에서 닿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경전이 안욕따라 삼맥삼불심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언제부턴가 그 경전이 여러 경전이 있지만 경전을 보면서 이 경전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옆에 놓고 이 경전을 가까이 하고 지내야 되겠다 한 책 가운데 부처님 내용 가운데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건강경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종경록이고 종경록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영명 연수 선사께서 쓰신 아주 추억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마음이 느슨할 때라든지 살아가면서 조금 잡스러운 생각이 들기라도 하면 그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본 책 가운데 뭐 반야신경은 늘 하니까 그리고 건강경은 늘 읽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많이 본 책이 바로 그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지금도 저는 이게 우리 불광출판에서 하는데 단종이 된 책이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이제 별도로 100권씩 이렇게 찍어가지고 우리 스님들께 나눠드립니다. 좀 보시라고.
책 제목은 여기서 안 알려두고 주지선님한테 가서 궁금한데 좀 알려주시오. 그러면 주지선님이 알라가지고 몇 페이지를 딱 읽어보시오. 그게 전부 그 내용이 보현행자의 서원 내용이라. 그걸 읽으면 깨를 부릴 수가 없고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귀찮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졸린다,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렇고 이가 어떻고 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못해요. 저는 주지스님하고 자주 말씀 나누는 가운데 머리로 있는 불교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해는 해야 돼, 맞아. 그런데 머리에만 넣어놓는 불교가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오늘도 오다 보니까 바깥에서 물러가라 그래놔도 나 법회만 하고 물러간다 하고 왔어요. 응? 내 법회만 하고 갈게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만 있는 불교가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공유가 안 되는 불교는 생명력이 없어요. 저도 서프레츠도 안 되지만 저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힘줘서 말씀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이것만이라도, 그러니 불교를 많이 하시는 우리 성철 스님이나 경봉 스님이나 또 그 이전에 큰 스님이나 우리 법주 스님 같은 분은 눈이 감겨지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기운 떨어지면 눈 감아야지.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요걸 우리 아들이 요대로 했으면 가정도 화목하고 경제생활도 잘할 텐데 하는 이런 부분을 물려주고 싶어서 전수하고 싶어서 가지고 안달을 하지만 자식들이 안 물려받잖아요. 왜? 지가 더 잘났으니까. 응? 근데 자식은 이치적으로는 지금 우리보다 연세 드신 여러분들보다 자식들이 훨씬 많이 알아요. 훨씬 논리적이고 많이 아는데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몸이 반응을 못해. 몸이 몰라. 연세 드시면 우리들은 몸이 먼저 알고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먼저 알아. 머리가. 불교는 머리가 먼저 알면 안 돼. 몸이 알아야 돼. 몸이 알면 무조건 하나예요. 왜? 부처님은 둘이 아니니까. 반야바라비는 둘이 아니에요. 불성 이거는 순수라. 불성에 가장 먼저 갖다 붙인 단어가 있다면 그게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순수해. 깨달음은 천진난만하다니까. 깨달음 여기는 순수불교, 불광 순수불교 할 때 이 순수불교는 깨달음의 불교란 뜻이에요. 사람이 순수해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깨달음 그 자체가 순수라. 그게 순수라. 결국 안욕도라 삼락삼불이 깨달아라 그런 뜻이에요. 불의심으로 인해서 깨달아라. 순수하면 그게 청정한 거예요. 옷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정한 거예요. 순수하고 청정한데 거기에 무슨 두 마음이 있고 거기서 뭐 티끌이 있겠습니까? 시비와 분별과 갈등과 대립이 있겠느냐 말이죠. 없단 얘기죠. 응? 다른 데도 물론 다 부자들이 살아가는데 그 당시 부자들이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이런 단체도 있고 저런 단체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형성돼서 나온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보기 시작하면 그게 눈에 보여. 눈에 보여야 돼. 아, 그럼 이거는 이렇게, 아, 죽어서 궁금증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암이 타격이 있구나. 극락가야 되니까. 제가 출가해서 막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기 직전, 그 제가 출가하고 난 그 이듬해 돌아가신 그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늘 말씀하는 가운데 네 가지를 말씀을 자주 하세요. 지금 해우소, 그게 경봉 스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해우소. 해우소는 대변 보는 거예요. 소변은 그거보다 조금, 이건 소변은 급해서 거부소예요. 거부소. 거부소. 급하. 소변이 대변보다 더 급한가 봐. 그 소변은 거부소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통틀어서 해우소 그래. 그래서 통두산 옛날 가면요. 소변 보는 데는 거부소. 대변 보는 데는 해우소 그래 놨다니까. 그런데 그 극락암은 통두산 지내서 그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비로암에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분만 내려오면 극락암을 내려와. 그 조그만 절에 한 1,500명이 몰려. 기절합니다. 기절해. 통도사를 지나가지고 촤악. 제가 왜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드리는가 하면, 내가 경봉선인 같은 법력이 있었으면 저 암흑의 그분들이 그럴까? 안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참 죄송스러워요. 이런 법회를 하면서도. 예. 이게 공부를 많이 하신 어른 스님들의 모습이라. 거기에는 이분보다 더 높은 분도 있다. 박아무개 이분보다 더 높은 분도 있다니까. 난 누구라고는 안 그랬어. 박아무개라고 그랬어. 이분보다 더 높은 분도 있다니까. 예. 훨씬 높은 분도 있었어요. 코올리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농사꾼 할 것 없이 한 공세에서 뭐 줄을 서 오는 거예요. 통도사를 안 거치고 그냥 극락암으로 줄을 섰다니까. 그 골짜기 1,500명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극락암 잘 모르실 거예요. 어디 있는지. 통도사 나셔도. 거기서 한참 올라와요. 근데 그 해우소 없으니까 임시 변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사람을 이리 가라. 이리 가라. 근데 그게 왜 있겠느냐? 해우소 거부소가 왜 있겠느냐? 단순히 생리만 해결하라고 있겠는가? 아니죠. 이것이 급하듯이 사람이 성분이 수행이 반야바람의 수행이 이것보다 더 급해. 그런데 우리가 죄송해요. 이런 말씀 자꾸 들어서 대변 볼 때 딴 생각 잘 안 하지요? 뭔 생각 하지요? 시원하다 그러지요? 딴 생각 잘 안 하잖아. 그거 보면서 뭐 아침에 불 났나 뭐 까서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시원하다. 그냥 급하다가 딱 나가는데 얼마나 시원해. 그것처럼 수행을 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대변 소변 보는 이극적이 제일 간절하잖아. 제일 절박하잖아. 이런 생각으로 수행을. 그래서 해우소 거부소 이래 정해놓고 갈 때도 잊지 말고 올 때도 잊지 말고. 자, 오늘 제가 반야바라밀 금강경을 늘 보면서 이게 제2분 선현 귀천분에 나오는데, 선현 다들 아시죠? 그런데 선현, 우리가 선현이에요. 수보르존자 이름도 되지만 수보르존자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란 뜻이에요. 수보르존자만 착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착한 사람이에요. 선남자 선녀 모든 수행자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선현 수보르존자처럼 공부가 그렇게 됐는가? 반야바라밀 연송을 조금 전에 다 함께 독송한 보현행제 서원처럼 거기에 조금 전에 들으니까 그러대. 악한 일을 하고 자면 하나도 대비 없고 착한 일을 하면 다 이루어지다. 그거 나왔지요? 조금 전에 뭐 여러분들 하셨어. 야, 우리 마음에
밝은 등이 저와 같은 참 이쁘게 자라났잖아요. 밝은 등이 모두 켜져 있습니다. 이 등불 밑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 등이 있을 때 착한 일, 악한 일을 이런 단어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저기 시대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 그런 모임이 돼야 되고 그런 시대가 돼야 돼. 그런데 중생 세상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이걸 경전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공부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오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지키는 사람이 있고 하라고 해도 해방 놓는 사람이 있고 부처님에게까지 욕을 하면서 사태제를 하면서 부처님까지 해치려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그 저는 그래도 이분들 고마워. 왜 몽둥이 들고 나누니까. 아 부처님처럼 그런 뭐 코끼리나 이런 거 가서 몰아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어? 그런 걸 안 풀어놓잖아. 물론 없지만 말이죠. 그 경전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아 공부를 지극하게 안 하는 사람이 있구나. 보현행제 서원을 아무리 읽어도 몸이 반응을 안 하는 보현행제 서원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실행이 돼야 돼. 반야바라밀.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초파일 끝나고 나면 또 50일 여름철 기도할 겁니다. 지금 주지사님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참 고마워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지상염송, 반야바라밀염송 머리를 천번하고 만번 한들 가슴에 남아있지가 않는데 여러분 가슴에 남아있으면요 생각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크게 남아있는 진하게 남아있는 거는 어딜 가든 그 생각이 동해바다 수영장에 가도 거기 따라오고 아픈 아들이 있습니다. 아픈 딸이 있어요. 응? 조금 더 심하게 시집을 갔는데 대판 싸와가지고 짐을 싸들고 온 딸이 있어 집에. 근데 그 딸을 들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갔어. 여행이 되지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 우리 거사님들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내 아내가 죄송해요. 요즘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저도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 안 봐야 되는데 그런 뉴스를 안 봐야 돼. 근데 저도 중생심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만 귀에 들어오네 이게. 눈에 보이고 골프장 사건 뭐 모텔 사건 응? 어제 뭐 병원 옥상 사건. 성불한 사람은요 이게 머리에 와도 이게 기억이 안 이게 일로 길어 들어와도 머리에 안 남아 있어요. 저는 이게 머리에 들어온 게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도 하는 거 말씀드리잖아. 이게 수행사과 가운데 수다원과가 색성향 미촉법에 휘말리지 않는 게 수행의 한 부분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뭐 자랑거리라고 신문 시사거리 읽고 말이죠. 제가 이제 메인 뉴스 보는 게 저희 불자 아들이 죄송해요. 이런 말씀도 불자 아들이 그 조선 TV 조선 9시 앵커예요. 어? 거기 여자 아나운서도 우리 불자고 딸 그 아들도 우리 불자 아들이에요. 앵커예요. 그거가. 그래서 그건 꼭 얼굴 익히려고 항상 봐. 그 얼굴 보려고 아니 좀 먹으려고. 그래서 TV 조선 9시 뉴스를 꼭 봅니다. 제가 수시로도 보고. 그런데 이런 게 뭐 좋다고 기억을 합니까? 아직 멀었단 얘기예요. 제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가슴이 반응을 하면서도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직 훨씬 많단 얘기예요. 이거 머리에 가지고 있을 이게 뭐 이게 보물이 된다고 머리에 넣어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수행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있겠는가? 법주스님 생전에 이런 내용 말씀드리면 딱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야 이놈아 그런 소리 안 하시죠? 절대 안 하죠? 그런데 꼭
만만한가 스님들한테만 그래요. 야 이놈아 니나 잘해 그래. 남 얘기하면 야 이놈아 니나 잘해. 그 외에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야 이놈아 니나 잘해. 그래도 그 말씀이 그렇게 듣고 간절해. 그게 귓전에 계속 남아있어. 그 말씀. 야 이놈아 니나 잘해.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 부처님으로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수행자가. 근데 이것도 저 뒤에서 옛날이라고 해서 술 먹는 사람 없었을까요? 인도에는 갖가지 마취제가 많아요. 그 마취제를 술을 담글라고 담근 게 아니고 보관하려고 냈뒀는데 그게 이제 먹어도 되게 그게 술이야. 과일 보관한 게 그게 술이라니까. 일부러 담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까워서 먹다 보니까 그게 정신이 딸딸한 거예요. 그래 보면 딸딸하면 뭐 부처님한테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 네가 부처님이냐? 내가 대장이다. 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 저는 봤어요 그거를. 응? 그래서 스님이 화가 나니까 죄송해요. 별 얘기를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부처님들은 술을 먹고 탁 엎드려가지고 아침 예불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은사스님이 노스님이 쟤 빨리 모시고 가라. 쟤 빨리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은사스님 성함을 불러. 야 아무개 아무개야. 기절 노릇하지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속에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야. 왜 그래? 그렇게 아껴서 정말 아껴서 공부하러 가는 얘기를 내가 실수가 많으니까 뭘 못하니까 나를 혼내는 줄 알고 이 스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술을 잔뜩 잡숫가가지고 새벽에 예불 시간에 비틀비틀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스님한테 대고 따지는 거야. 용기가 대단해요. 자, 이게 그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 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를 심을 내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어? 선남자 선녀인이 선녀인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를 심 응운하주 삼맥 삼보를 심을 내가지고 어떻게 수행해 있다고 마음 낸 사람들은 그런 행동 그런 얘기를 안 하거라.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내겠지만 그 가운데는 눈에 다 보이거든 부처님 눈에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그 사람들 대신해서 세존이시여 저 뒤에는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 오늘은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체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참 수보리 존자 대단한 분이에요. 고마운 분이에요. 부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가 물었을 때 자설 스스로의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어떤 일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금강경 수행은 그 당시 수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수행을 잘 안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어느 날 우리 이런 이런 부처님께 이런 내용으로 수행을 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은 묻자. 묻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중생심이에요. 결코 중생심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지가 않는다니까 중생심은. 하나가 되는 것은 제가 순수라고 그랬죠. 불성. 불성이 보자기를 풀고 탁 나왔을 때 연등으로 탁 꽃이 폈을 때 그때만 가능하지 그 전에는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언제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물론 저도 그래요. 이건 못 피해가는 부분이라. 에이 나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스스로 위안
스스로 불편하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지 그렇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욕 따라 삼락삼불심을 냈는데 어떻게 하면 수행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함께 제3분, 이건 2분이에요. 제3분부터 본론으로 이런 마음부터 먼저 체계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큰 제목별로 모두 큰 뜻이 들어있지만 2분까지는 기초로 묻는 질문이고 제3분부터는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수행의 질문. 그게 나오는 게 뭡니까? 구류중생 아닙니까? 미물곤충. 구류중생. 보십시오. 우린 조그만 일만 해도 자랑하고 싶어서, 조그만 일만 해도 누구에게 좀 돋보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예. 몸살을, 안달을 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구류중생. 몰라. 저 지름에까지도 제도를 했는데 했다는 생각까지도 일으키지 말아라. 이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으로서는 아니 크게 내가 누구를 제도했는데 그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저 미물곤충까지 구류중생 아닙니까? 테란스파 다들 가잖아요. 응? 구류중생을 다 제도했는데도 그 구류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까지도 일으키지 말아라. 자, 우리는 부처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뒤에 모셨습니다. 이 부처님요, 지금 와서 말씀인데 이거 제가 안 갔으면 부처님 안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용인 가느라고 지금 금강경사 계시는 제 사형 벼감 사형님하고 벼감 사형도 자주 가서 안 본 거예요. 맡겨놓고. 그렇게 이 나발이 이 중간에 배꼽 미간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혀요. 내가 조용히 불렀어요. 저거 위치 저기 하면 큰일 나. 저 부처님 위치가 저기가 아니야. 이거 누가 잠깐 실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물론 내중에 다시 고칠 수는 있었겠지만 초기에 가서 그걸 내가 봤다니까. 우리가 그때 저기 지금 용인에 있는 보덕 가는 사람 가면서 그걸 들려서 갔어요. 하다 보니까 참 좋은데 이게 그래서 새로 고쳤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우리는 눈에 어디 있으면 어때요? 그건 부처님이라. 그런데 중생의 눈에는 여기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눈은 여기 있어야 되고 코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눈이 여기 가서 붙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응? 귀가 여기 가서 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어디 있으면 어떠냐고. 그런데 정형, 우리는 늘 익숙히 봐오던 정형, 그리고 부처님은 검을 입혀야 돼.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 그거 안 하면 실례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거는 언제 뭐 부처님이 언제 나 검 못 입혀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거라. 중생심이라. 중생심. 좀 더 화려하게 잘 배서 거룩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즉 시각. 우리 경전은 염불은 듣는 거잖아요. 청각이라. 시각불교 가운데 경전도 있지만 부처님도 시각불교예요. 등도 이거 시각불교예요. 오늘 제등 행렬하는 것도 시각불교예요. 보여주기 위한 불교예요. 시각불교. 보는 모습도 거룩해야 돼. 보는 게 거룩하면 느끼는 게 거룩하고 느끼는 게 거룩하면 행이 거룩해져. 그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이 아무렇게 해도 된다? 큰일 날 말씀이에요.
의식은 언제나 간결하고 깨끗하고 정중하고 정성스러워야 돼. 전 법주선님은 이 염불할 때는 염불 잘 하려고 하지 말라. 한 자도 빠뜨리지 말고 정성스럽게 해주는 게 그게 염불이다. 글자 빠뜨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반야바라밀 염송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본행제성은 많이 읽으십시오. 읽어서 한번 읽을 때마다 콩을 하나씩 놔. 그리고 오늘 한편 다 읽었다고 생각하면 읽을 때마다 돈을 1,000원 내지 2,000원 5,000원 놔가지고 100편 읽으면 부처님 갖다 놓으세요. 반야바라밀 염송 하루에 500번 내지 1,000번 해가지고 100번 하다 그럼 부처님 감사공양 또 올리시고 또 하시고 그게 쌓여야 되지. 안 쌓이고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안욕따라 삼락삼불이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될까요? 된장이 바로 뭐 콩 삶아가지고 된장 바로 되나요? 1년을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된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1년 365일 보리심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늘 자신감과 용기로 살아요. 이거는 제가 어떤 사람이 제목에 칼을 들이대도록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용기와 자신감이 끊어지질 않아. 나는 저 수행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거는 태타심이 없어요. 조급심은 있을 수가 있어. 그만해야 되겠다. 귀찮다. 힘들다. 이게 없어요. 이게 우리 불교만 가지고 있는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천주교 기독교에서 아무리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조상님이 다른데 조상이 다른데 조상이 이? 씨가 다르다니까 씨가 그런데 그 씨도 부처님은 된다고 그랬거라. 그 씨도 참 부처님은 대단해. 나 같으면 안 된다고 할 텐데 그래야 그냥 막 우리 절로 올 텐데 이미 부처님이 다 된다고 해놓으니까 이게 안 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대모를 해도 되고 흔들어도 되고 물러가락해도 부처님은 다 뭐가 된다고 그래? 반야바라밀 성불한다고 하니까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생각 같으면 안 돼 그러겠고 싶은데 글쎄 모르겠어요. 안 돼 봐서. 응? 이게 부처님이야. 그러니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말이죠. 몇 분까지 해야 돼요? 어? 50분? 네. 50분. 불강은 큰 스님께서, 법주 스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수행의 깊은 부분을 콕 집어서 누구도 순수 불교를 말씀하신 부분이 없고 누구도 반야바라밀이 이렇다라고 말씀한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신 분이 없으세요. 못하세요. 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얼마나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이 등 하나하나가 반야바라밀이에요. 등 하나하나가. 여러분 금생에 힘들다 귀찮다 외면하지 마시고 염불 많이 하세요. 절 많이 하시고 그 힘으로 겁나까요? 제가 경봉스님 말씀드렸죠. 네 가지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뭐한데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 늘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원래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온 것도 모르고 언제 갈지 모르고
죽어도 어디 갔는지를 뭐 어디 갈지를 모른다 이거야. 살면서도 네가 누군지 모르고, 네가 태어날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어도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게 경복스님 사부록이에요. 사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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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못한다. 네 가지를. 그 다른 거는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태어난 것 모르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아도 아는 것 같아도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생물학적 표현이고 그건 생물학적 표현이에요. 내 인연을 모른다니까 어디서 왔는지. 언제 죽을지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기분 같으면 조금 살고 싶은데 기분대로 이게 뭐 사라집니까? 그런데 기분은 그래. 기분은. 근데 기분만이라도 좋으니까 기분대로 사라질 것 같아. 저는 기분이 좋아야 돼. 저 정말 좋아요. 이게 그래도 좋은 스승님 만나가지고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그런 조금이라도 몸부림을 쳤던 그런 인연이 있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식을 줄 모르는 열정, 꺼질 줄 모르는 신심, 이게 수행이 깊어져서 쌓여야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의자하다가 오늘 머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도 되는 것 같으면 성불 못한 사람 아무도 없지요. 교수님들 다 성불해가지고 왜 교수들이 성불 못하겠습니까? 입만 가지고 하니까 성불을 못하는 거요. 입은 필요가 없다니까. 머리 필요 없어요. 기분만 알아가지고 그냥 몸으로 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빌 반야바라빌 반야바라빌. 이 시지구상의 수행 가운데 보현행제 서원보다 더 좋은 수행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없어요. 어느 책을 봐도 이런 수행이. 화원경이 그 많은 화원경이 왜 있습니까? 보이는 제 성원 때문에 있지. 법화경은 간세형 보살품, 보문법 때문에 법화경이에요. 간세형 보살, 법화경 그 많은 게 참부 보문품을 위해서 법화경이 있고, 화환경 그 많은 게 보현 행원법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그러면 건강경 수행은 뭐냐? 결국은 제일 먼저 거론하는 2분에서 선행기초부에서 거론하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르심이요. 이게 잠을 자지 말고 일깨워서 이게 눈을 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을 떠가지고 나하고 친구해가지고 나랑 같이 꾸준히 24시간, 48시간, 365일 함께할 때 재미있거라뇨. 세상이 달라 보이거라뇨. 몸은 그대로예요. 성불해도 몸은 그대로예요. 이 몸은 DNA는 안 바뀌어요. 근데 뭐가 바뀌느냐? DNA를 형성하고 있는 DNA를 부리는 그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형태, 머리 시는 건 같은데 골격이 바뀌는 거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화장해서 이쁜 거 필요 없어요. 아모레에서 나온 그 무슨 화장품이죠? 그 좋은 거? 응? 뭐 있잖아, 두자와에. 아니, 나 들었던 이제 먹었네. 안 사와가지고. 다음 생에 내가 자주 사가지고 내 기억을 좀 할게. 그거 안 보 있잖아, 왜? 뭐지? 큰 소리로 얘기해봐, 뭐? 아, 설화수. 설화수 바라서 이쁜 거는 누가 안 이쁘, 다 이쁘지? 응? 아, 설화수 발라서 안 이쁜 사람 어디 있냐고. 설화수를 안 발라도 김태희가 돼야 되나? 김태희 팬이야. 김태희는 왜? 박보영이 이걸 박보영? 네, 박보영이 좋아해. 네, 많이 알지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근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고. 자, 안 바르고, 설화수 안 바르고 김태희 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술 안 먹고 박보영처럼 당차이 돼. 박보영이 당찬 역 많이 하잖아.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야바람엘 염성을 많이 해서 백일하고 부천전에 공양을 갖다 올리고 저는 그래 시켜요. 돼지저금통 하나씩 갖다가 매일 염성부터 천 원씩 넣어라. 그거 아까우면 중간에 잘랐어도 되고. 그래, 그런 사람은 극락 다시는 못 가. 다시는 못 가. 왜? 자기하고 자기 약속 어겼는데 그거 가지겠냐고. 왜? 보혜린 제속은 열심히 읽으란 말이요. 사경하시고. 자, 눈이 어둡다. 그 핑계예요. 5만원짜리 실수 안 하잖아요. 여러분, 5만원 쓸 때 만원짜리 주면서 5만원이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안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요. 눈 안 보인다, 거짓말이요. 허리 아프다. 마실 갈 때도 허리 아픕니까? 안 아파요. 결국은 다 핑계예요. 재미있어도 핑계가 나오겠는가? 재미있으면 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볼 때 얼마나 힘들고 허리 아파요. 그런데 손주가 내 새끼잖아요. 눈에는도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운이 펄펄 나잖아요. 내 중에 그놈이 커가지고 엄마 엄마 하니까 그때 허리 아프잖아요. 응? 나보다 엄마 좋아하니까 그때 허리 아프다니까. 왜? 배신감 들여가지고. 그때 그래, 속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미물 곤충을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게 안욕따라 삼락삼불심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중생심이라. 그러니까 머리로 1차적으로는 이해가 하되, 기본적인 이해만 하면 탕! 내려놓고, 그때부터 반야바라벨 염성! 하시라고. 염성해서 냈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재미있어요. 불교처럼 재미있는 종교가 없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야. 종교를 하기 이전에 내 생활이야. 이렇게 좋고 편하고 이런 좋은 생활이 어딨느냐 말이죠. 응? 이게 우리 부처님 말씀이야. 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등을, 내 마음의 등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등, 이웃을 위해서 등을 키주고, 이 등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빛이 전해져서 모두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시를 바란 사람이 돼서 그것으로 성불의 단초가 돼서 모두가 만나는 사람마다 반야바라밀 성불하세요, 반야바라밀 성불하세요, 이런 날이 오는 그날까지.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제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스캔을 잘해요, 제가. 응? 제가 참 스캔을 잘해요. 스캔을 잘해가지고 내가 사진을 거의 사진사 수준으로 찍어. 이건 돈 많이 안 벌었어요. 그런데 찍다 보니까 그렇게 찍어져. 그래서 우리 동영사 같은 경우는 우리 불자들이 사진 찍었는데 화장한 사람은 사진이 안 나와. 우리 동영사는 화장 안 한 사람만 더 잘 나와. 내가 그렇게 찍는다니까. 아니, 내가 뽀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을 그렇게 잘 찍어. 왜? 스캔을 잘 하니까. 이게 뭔 뜻인지 알죠? 저녁에 재등행렬할 때 스캔 다 해놨단 말이에요. 재등행렬 스캔이에요, 이게. 이따 저녁에 만납시다. 반야바라밀.